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난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3월 학력 평가 여러분들하고 후반부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해설 강의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어떠셨어요? 일단 좀 얘기를 나눠보면 뭐 다 하나같이 유유유유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물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지역마다 안 본 친구들도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안 본 친구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해설 강의 보시면 안 돼요. 먼저 오답 노트 해보시고 내가 왜 틀렸는지 정도는 한번 문제를 싹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설 강의를 활용할 때 선생님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지금 고1 3월이면은 이 해설 강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그러면 학력평가 해설 강의가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해설 강의들 봤던 친구들 알겠지만 왜냐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을 같이 보고 그리고 문제 분석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해설 강의를 들어서 이 지문 하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문을 이해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해설 강의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다음 시험에서 아, 이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가는 걸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읽네? 그러면 내가 다음 학력평가 때 나도 이런 방식으로 읽어봐야 되겠다를 배워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틀린 문제를 이 지문을 하나 이해해야지 보다 이 지문을 이렇게 읽었어야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맞춰서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어떻게 읽었었는지를 복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읽었던 과정 그리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들어오시면 비교가 되니까 훨씬 더 해설 강의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어려웠던 시험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막 자신감 없이 나는 이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설 강의 볼 필요는 없다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된 친구들한테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하셨어야 했나 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할 것 같았나 보죠.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볼 지문은 얘예요. 비문학 지문이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었던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 오답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냥 15위 안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26번이 6위, 27번이 13위, 28번이 9위. 그리고 29번이 11위, 30번이 8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위 안에 다 들어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세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그냥 오답률이 되게 높은 그런 지문이었다고 하면 지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가 높다는 거죠. 그냥 딱 봤을 때 여러분 지문이 어때요? 막 숫자 들어가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혼란스럽고 일단 읽기가 너무 싫어. 근데 여러분 시험을 대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나 이거 좋아하지? 나 이거 싫어하지? 이런 거 다 빼고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텍스트가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 텍스트에 담겨있는 정보가 뭔가? 그 정보를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쓱 보셨을 거예요. 쓱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냐면 지금 여러분 처음이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봐. 이거 당연히 모르죠. 이거 뭔 내용인지.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는 건 문학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비문학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든 뭐 문학 문제든 우리 일단 해야 되는 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먼저 체크하는 거야. 아는은 X, 적절한 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먼저 체크하시고 시험장에서 시험 지에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읽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때 그렇게 하자는 거야. 꼭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부터 한번 볼게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화제를 던지고 있죠.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읽으면서 아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 마치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됐대. 아,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상황을 줬어요. 근데 이때 전송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받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가 있으면 어떡해? 냅둘 거예요? 안 되겠죠. 이 오류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글이겠다.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그죠? 가만두지 않고 오류를 검출할 거야. 이 색출해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신기는, 여러분 수신이 뭐예요? 수신은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송신은 뭘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한 애가 송신기겠죠.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대.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검출 부호, 이게 뭔지 몰라요, 나도. 처음 봐요. 초면이에요. 그럼 모르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뭐였지? 나 모르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오류 검출 부호라는 게 있구나. 그걸 포함해서 보내는구나. 요 정도 정보만 알아두면 돼요. 데이터를 전송하고, 아, 송신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해서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한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요, 여러분. 데이터 오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상황에 어떻게 하냐?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줬어요. 송신기는 어떻게 하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오류 검출 부호라는 거를 포함해서, 얘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보낸대. 송신기가 보내는 애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신기는, 그러면 얘가 보냈으니까 얘 받았겠지. 받아서 검사를 한대. 데이터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발견되면, 있다면, 그러면 재전송 요청. 아, 이러한 과정을 겪는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읽으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썼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내가 메모하고 난 요런 식으로 송신기 어쩌고 수신기 어쩌고 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요렇게 쓰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정보를 요렇게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두 번째 문단.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패리티 검사다. 문장을 딱 읽으면 패리티 검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중학생 때 예측하면 이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난 가르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예측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아, 패리티 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근데 페리체 검사가 뭐래요? 오류를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 아, 그럼 얘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구나. 오류를 어떻게 검출해내는지를 알려주겠다는 얘기겠죠. 읽어볼게. 요게 핵심어예요.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부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끊어볼게요. 페리티 검사이다 이 방식은 지시어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나갈 수가 있는데 페리티 검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송할 데이터에 누가 전송할까요? 얘가 전송하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요 송신기가 페리티 비트라는 페리티 비트라는 이랬으니까 요 페리티 비트가 뭐예요, 여러분? 오류 검출 부호인 거예요. 그럼 우리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보내요 라고 했잖아요.
요 오류 검출 부호가 페르티 비트라는 앵거예요. 그래서 페르티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페르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드는 혼란. 어떨 때 짝수로 만들고 어떨 때 홀수로 만드는데? 나 그건 모르는데? 당연히 알려주겠지.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페리티라고 하고, 아, 이게 짝수 페리티. 홀수로 만드는 방식을 홀수 페리티라고 한다. 이름을 붙이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구나.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오류 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짝수 페리티를 활용해야 된다. 만약에 짝수 페리티라면 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뒤에 가서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송신기가 페리티 검사라는 거는 페리티 비트라는 요 부호를 넣어서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기도 같은 방식으로 이 페리티 비트를 활용해서 검출을 합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그럼 이건 무슨 페리티 검사야? 짝수 페리티 검사인 거죠. 짝수 페리티 검사는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에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지만 그러면 짝수 페리티니까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만들어서 전송을 했어. 만일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얘가 짝수 페리티면 어떻게 알아요? 송신기가 짝수를 보내면 수신기도 짝수를 검출해 내야 오류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홀수가 되면 이거는 뭐야,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오류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지만 이런 접속어 나오면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페리티 검사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계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그냥 가면 돼. 또한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을 뿐. 이건 무슨 얘기야? 아, 오류가 발생했어요는 알수 있지만 데이터 내에 오류 위치는 알아내기가 어렵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페리티 검사는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신기가 받는다. 근데 이 페리티 비트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짝수로 만들 수도 있고 홀수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페리티 비트가 뭔지를 알려줬죠. 얘는 1의 개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페리티 비트가 짝수인 걸 활용하려면 1의 개수가 짝수여야 되고 만약에 홀수 페리티 검사하려면 홀수로 1의 개수를 맞춰서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송신기가 짝을 선택하면 얘도 짝이 나와야 되고 송신기가 홀을 선택하면 얘도 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동일한 방식을 써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요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뭐가 한계냐면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계의 비트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짝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검출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짝수잖아. 근데 만약에 오류가 생겼어. 한개 생겼어. 오류가 한 개. 그러면 얘가 짝수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 근데 얘가 검출을 세 개를 해냈어. 그러면, 얜 짝수인데 얜 홀수니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오류가 두개 이상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류가 짝수 개수가 있어. 동시에 발생하면 얘가 짝수로 보냈을 때 동일하게 똑같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니까 네 개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짝수로 보내고 얘도 똑같이 짝수가 나오니까 이건 오류라고 얘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홀수로 나왔을 때는 하나만 있으면 홀수로 나오니까 이게 다르다. 오류. 이렇게 하지만 똑같이 동시에 있어서 두개 넘어가 버리면 짝수 개수로 있으면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가 되니까 개수는 다르지만. 그러면
짝수는 아니냐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검사를 못 해낸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계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한계가 뭐냐면 위치, 오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였어. 그러면 이 한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래서 얘는 별로예요 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한계를 보여줬으니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또 얘기하겠지.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배열해서 구성해가지고 만들면 요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쳐놓고 한계 이렇게 썼어. 이게 선생님 머릿속에 정리된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보시라고 쓴 거예요. 넘어가서 볼게요. 이거였지?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의 배열로 구성해서 내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게 지금 해결 방안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차원으로 배열한다는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 여러분 글 읽을 때 질문하며 이렇게 했었죠? 그거 생각하는 거야. 나도 당연히 궁금하지 이게. 2차원의 배열로 구성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예를 들어 하고 나왔어요. 내가 이게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서술어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하면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오류의 위치도 알 수 있다. 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3문단은 지금 내가 여기다 써볼게. 왜냐면 얘를 해결하는 거니까. 얘를 해결하는 방안이야. 2차원 검사를 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 2차원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 송신기가 요렇게를 전송한다고 해보자. 얘를 그냥 이렇게 일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 줄로 써가지고 보내면 이거 이것과 같이 2차원 배열로 구성하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2차원 배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로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방향인 모든 열에 페리티비트를 생성한 후 자 여기에서 한번 끊어볼게. 이거 한번 써봅시다. 위에 보면 1100011 보내야 되는 데이터죠. 그리고 또 하나 11 다 1이 있네. 11111 얘네를 보내야 돼. 그래서 2차원으로 배열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해야 돼. 이게 써봅시다. 요게 전송해야 되는 원래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류를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뭘 해야 돼. 페리티비트를 더 해야 되죠. 근데 페리티비트를 더 할 때 모든 열에 페리티비트를 생성한대. 모든 행과 모든 열. 가로방향이고 세로방향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요거 얘기했었잖아요. 짝수 페리티가 얘로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기다가 11000011이야. 그럼 짝수 1 우리 페리티 검사가 뭐예요 여러분?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추냐 홀수로 맞추냐인 거죠. 짝수 페리티 검사면 여기가 1의 개수가 짝수면 0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나? 7개. 7개면 지금 홀수잖아요. 그럼 짝수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아까 여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페리티. 그래서 짝수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여기도 지금 7개니까 짝수로 맞추면 여기다가 1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세로 방향도 해야지. 얘는 짝수니까 1의 개수가 짝수니까 0 넣어야 되고 얘도 짝수니까 0 넣어야 되고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1을 넣어주고 얘 하나밖에 없네. 또 넣어주고 하나. 그러면 여기 짝수 짝수.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페리티 비트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포함해서 보낸다는 거지. 수신기에게.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한다. 그럼 수신기는 뭘 한다? 검사를 한다. 수신한 데이터에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샌대. 1의 개수가 몇 개네. 1의 개수가 몇 개네. 이걸 이제 세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만약에 뭐 여기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열에서 짝수 페리티 검사인데 잘못되어 있다고 나오겠지. 그리고 얘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도
짝수 개수가 아니라 홀수 개수로 1의 개수가 잡히겠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 잘못 나오네? 짝수로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아니네? 그러면은 겹치는 여기가 오류가 있는 공간인가 보다 하고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이 되는데 오류가 검출된다는 건 짝수면 홀수가 되고 홀수면 짝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나왔어. 다만 한 개가 또 있나 봐요. 동일한 행 또는 동일한 열에서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럼 짝수계 오류를 발생시켜볼까? 하나였잖아요, 여기. 하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오류가 여기 또 났네? 그럼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짝수가 돼버리니까. 정확한 위치도 발견할 수가 없대. 만약에 또 여기 또 있어. 그러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2문단에서도 한계에 있어서 해결하는 애 얘기했으니까 얘도 한계에 있어서 해결하는 애를 또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거 예측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2차원 배열, 2차원 패리티 검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 얘도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밑에다가 내려서 간단하게만 한번 써볼게요. 얘를 2차원으로 배열하면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그치. 그러나 얘도 동시에 만약에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 여긴지 여긴지 이 중에서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한계가 있구나. 됐어.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CRC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CRC 방식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근데 얘 때문에 너무너무 읽기 싫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다 보면은 그래프나 표나 뭐 저런 기호나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되게 막 어려워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런 애들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쟤를 보면서 우리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 저기다가 적용을 해나가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CRC 방식은 무엇인가? 미리 선택된 생성부호를 사용해서 처음 보는 친구가 나왔어요. 생성부호라는 애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얘 중요한 대상이 되겠지. 아, CRC 방식이라는 애는 미리 선택되어 있는 생성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부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해서 데이터 보낸다고 했는데 얘를 만든대. CRC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 4문단 CRC 방식. 얘는 오류 검출 부호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송신기가 미리 생성된 사전의 생성 부호 얘를 활용하면 뭐가 나온다? 오류 검출 부호. 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거야. 그럼 다시 가서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데 모듈로 마이너스 2 연산을 활용한다. 여러분 모듈로 마이너스 2 연산? 나도 처음 봐요. 굉장히 초면인 친구인데 한 번 더 볼게요. 이런 방식이라고 개념을 설명했고 전송할 데이터를 이걸로 나눈대. 얘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성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생성하냐면 말이야. 전송할 데이터가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전송할 데이터 여기까지예요. 요 전송할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미리 생성되어 있는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 미리 생성된 거니까. 얘로 나눈대. 나누어서 오류 검출부호를 생성하는데 난 여기까지 읽고 어디로 갔냐면 오류 검출부호가 그래서 뭔데? 이거야 하고 봤더니 여기 있어. 아, 이게 오류 검출부호구나. 이게 모듈로 이 연산이다. 그럼 요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듈로 이 연산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듈료 마이너스 2라는 게 저게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듈료 마이너스 2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된 상태라는 건 뭘까요? 더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긴 거지. 딱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으로, 원래 이제 우리 나머지 구하면은 막 소수점 르르르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한, 끝내버린다는 거야. 이런 연산이고, 해당 자릿수의 비트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된대. 자, 해당 자릿수의 비트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다 0, 1, 0, 1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볼까? 여기 1, 1이야. 얘를 나눠가지고 여기다 넣었더니 얘는 같으니까 0인데 앞자리니까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없어. 근데 1하고 0, 이 해당 자릿수의 비트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얘는 1이고 얘는 0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르니까 1을 써준 거야.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루루룩 하면 요 나머지 얘가 오류 검출 부여가 된 거지.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 그림과 같이 해서 그림을 아까 방금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생성 부호가 1011이고요. 전송할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인 걸 보자. 전송할 데이터는 얘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도 중요해요.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된대. 왜요? 라고 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1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추가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한 거야. 뭐 컴퓨터 언어, C 언어가 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대잖아요. 비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그래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데이터인데 얜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에 생성부호의 비트수보다 하나 작은, 생성부호의 비트수보다 하나 적은 0을 추가하래. 얘를 설명한 내용이니까 우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생성부호가 네 자리, 얘보다 하나 작은 비트수에 0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세 자리에 0이 추가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를 생성부호로 나눈다. 그러면은 요거 전체를 생성부호로 나눴더니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 부호가 되었네요 하고 보여준 거야. 여기 지금 보면은 오류 검출 부호가 되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에 대한 얘기인 거죠.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얘만을 전송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디귿을 우리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110101이네요 자, 한번 써놔볼게. 전송할 데이터 110101이야 근데 수신기가 지금 뭘 한다고 했냐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얘를 전송하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오류 검출 부호가 아까 뭐였냐면 보니까 111이야. 그래서 여기 뒤에다 111 얘를 더해서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송할 데이터에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1문단에서. 그래서 이거를 더한 거야. 더해서 이거를 보냈더니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눈대. 그러면 수신하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전체. 요거 전체니까 110101 111. 얘를 또 아까 뭐야? 아까 그거. 동일한 생성부호. 걔가 뭐였냐면 110111 이거네. 그러면은 1011 얘로 다시 나눈다는 거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 했던 요거 있죠. 요걸 또 하는 거야. 같은 자리에 비트가 같으면은 0이고 다르면은 1을 써가지고 우도도도독 이렇게 계속 연산을 한 거야. 연산을 해서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 딱 떨어지겠죠. 왜냐면 똑같이 나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가 0이 된대. 아, 이걸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오류 X. 그러면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뭘까요? 오류가 있는 거겠지.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 그러면 나머지가 0이 아닐 경우 오류 있음.
이렇게 판단한다. 얘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막 생성부호를 가지고 나누고 나눠가지고 나온 나머지를 가지고 그걸 다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가 있대. 그래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장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끝이야.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CRC 방식은 어떻게 하냐. 송신기가 사전에 생성부호를 가지고 오류 검출 부호를 만든다. 그리고 수신기는 송신기는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가 원래의 데이터 데이터 플러스 오류 검출 부호를 더해서 수신기에게 보낸다. 그러면 수신기는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데이터에 오류 검출 부호 포함한 거를 뭘로 한다고? 나누기 사전에 만들었던 생성 부호로 조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가 0이면 오류 없다. 만약에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오류 있다. 얘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방식이라서 좋다. 요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간단한 내용들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26번은 지금 오답률이 6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나는 이게 왜 오답률 6이지?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되게 긴장을 많이 해서 아마 좀 얘를 잘못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읽어볼게.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일단 X 치라고 그랬죠. CRC 방식은 모듈료 마이너스 이 연산을 사용해서 생성부호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읽었어? CRC 방식은 뭐라고? 생성부호를 미리 만들어요. 미리 선택한 생성부호를 사용해서 오류검출부호를 생성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생성부호가 아니라 오류검출부호를 만드는 거지. 답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되는 거죠. 나머지 읽어볼게. 페리티 검사에서 송신기와 수신기는 동일한 페리티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동일한 페리티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CRC 방식에서 생성부호의 비트수는 오류 검출 부호 비트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건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요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있다.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가 더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생성부호의 비트수보다 하나 적은 수만큼 0을 추가하고 2를 생성부로 나눈다. 어디 갔어? 내가 지금 뭐 읽고 있어? 오류 검출 부호의 비트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거 보고 비교하면 되죠. 얘는 4자리고 얘는 아까 3자리.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얘보다 한다 더 많다 이 얘기 한 거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짝수 페리티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짝수이면 오류가 없고 짝수가 아니면 오류가 있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한계점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얘도 맞고. CRC 방식은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검출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런 장점 이렇게 하면서 나왔지. 맞네. 답은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죠.